미국 정신과가 얼마나 성황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이 사회가 꼭 가져야 하는 건강한 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가르치는 분들, 지금 선배님들께 지식으로 완성되고, 여기 같이 모여계신 시청자 선배님들께도 여러분 좋은 이 사회가 작동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수. 마지막 질문은 없는데 제가 지금 아시는데요. 혹시 사진이라는 분이 안 되네요. 아버지 사진 찍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영상은 넘겨주시는데, 네, 다 했습니다. 마지막 단장 하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간부암으로 약 3년 전 추정하셨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위로를 받고, 네, 도움을 받았던 것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버지 20년 연대생만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주신 많은 CGMT 선배님들이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분들이 아버지 진정한 친구였고, 아버지의 동역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CGMT에서 평생 같이 사업을 해나갈, 평생 같이 섬겨나갈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고, 그 친구들과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경주까지 열심히 같이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정말 신실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일본
때 자리에 앉히시면서 정말 1인 사역을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미국의 전시정보국에서 아버님을 찾아와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40년대 이후에 일본의 이제 그 히로시마 사건 전에 맞제 전쟁이 막바지일 때 한국말로 하고 일본말로 하고 영어로 하면서 그렇게 신앙과 애국심이 추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이스오버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는 한국 백성들아 권리하라 그런 방송을 하셨고 미국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어는 행복하라 이런 방송을 하시면서 그 언어를 그렇게 하면서 애국운동을 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미국 정보국과 미국 국무성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시작을 하시다가 그 샌프란시스코로 오시게 되면서 이제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 이제 그 일을 겸하셨는데요. 아버님께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우리나라가 기초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시고 옆에 국민들을 들으시고 신학에서 법과를 공부하시고 정치학을 공부하셔서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PhD 공부를 하시면서 법학과 정치학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해방이 돼서 46년도에 미국 국무성으로 하는 국무성에 일하는 대표를 하셔서 고급 군당을 이제 군남을 하시고 이제 요구한 거쳐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요. 그때 돌아오실 날에 마침 8.15 해방 1주년으로 태극기가 끝나면서 정말 환성 소리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한국에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법을 공부하셨고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 정부 수립에 대한민국 대통령대를 하면서 우리 이제 지금에 있는 우리의 제도를 하실 때 기여를 하셨고요. 또 그렇게 하시면서 또 서울대학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면서 또 신앙으로 많은 분들을 전도하시면서 정말 바쁘게 정말 열심히 사셨던 평생을 돌아갔을 때 이렇게 사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이제 CDMC 1951년도에 CDMC 주대 회장이 계시면서 그 CDMC를 하시게 된 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CDMC의 조직회장이 계셨고 그 후에 CDMC 국제 아시안으로서는 최초 국제 이사가 되셔서 많은 일이 동남아에 대만, 일본 모든 CDMC를 선교하시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애국심이 정말 철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기억이 남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와 민족에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955년도에 유네스코에 이제 가서 유네스코가 국제회의가 열렸을 때요. 그때 소련이 중공을 가입시키려고 할 때 보통은 이제 대표자들이 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 준비해야 하는 연설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아시자 연설문을 그 자리에다가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설문을 바꾸셔서 중공은 비교육적이고 비문화적이며 비인도적으로 유교를 발령한 그런 나라가 어떻게 유네스코의 인권의 그런 자유와 문화 속에 이상하게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연설을 바꾸셔서 그 아버님의 연설을 통해서 중공 가입이 무산됐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쓰게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아버님 하시는 곳곳마다 가격마다 기도회가 곳곳에서 만나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루 종일 하라고 스트레스를 늦출 만큼 너무나 많은 일을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께서 가족 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버님의 책상 위에는 항상 When man works, man works. But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기도를 하면, 사람이 일을 하면, 그냥 일로 끝나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 영어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거시에는, 한 번뿐인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남으리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며,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라. 그 말씀으로 일생을, 돌아가신 그날까지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현실에 준시하라. 내 삶의 절정이 오늘도 오늘 살다가 내 주님을 부르시되도 그 현실에 주를 위해서 살리라 열심히 살아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저희 가족들도 또한 지금 그 교훈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대한 사랑과 온유와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아무리 바쁘신 국회의원 시절에 아무리 바쁘신 그런 시절에도 가정예배를 밤 12시에 가고 가정예배를 잊지 않고 항상 보시는 분들이고 가정에 또 대학에서 서울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앞장섰던 그 나라에 반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하나님 이제 와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너무 돈이 없으니까 같이 좀 이곳에서 의기해달라고 부탁해 와서 세금을 같이 집에서 같이 가족으로서 이렇게 살았을 때 그분들의 기도는 특별히 소망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이창현 장로님께서 그때 그 생활을 기도를 하신 책이 기독교 장로신의 50회에 맞춰서 저희 아버님의 스토리를 기도를 하셨고 그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오셔서 이거를 책으로 내달라. 그래서 그때 아버님에게 사랑을 받고 아버님에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셨던 분들이 돈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그 책이 황성수 목사 이야기라는 책들로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록들 중에 그 세 분 운동권에 계셨던 분들 근데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운동권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는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은 주일 저녁 토요일에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일일이 나눠주셔야 돼. 주일날에 헌금해라. 그리고 돈을 꾸기지 말고 돈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깨끗이 해라고 다 헌금을 나눠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제자들을 곳곳에서 제자들을 하셨고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간증 집회나 말씀 집회에는 밤새도 가고 새벽에 운동도 하고 오시더래요. 전 한 번도 거절하시지 않고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가 살아야 된다고 증거하셨는데 그때 당대에 그 제자들이 우리나라에 수십 명의 목사님이 계셨고 또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이 계셨고 또 많은 분들이 장관이 계셨고 외무부장관 또 신학교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10주기 추모예배에 그 제자분들이 독일에서 하와이에서 다른 나라에서 뭐 다 모여서 장관, 총장, 목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제 나라에 대해서 그 중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강민구 회장님, 우리 CBS와 로테리 클럽의 세계 회장까지 하신 강민구 회장님도 극동방송을 만드실 때 70부에 계시면서 그 일을 도우셨게 되고 그분을 전도해서 그 강민구 회장님이 핵심이 되셨습니다. 강민구 장관님과 이재진 장관님, 여러분들의 수시대학 팀장님들, 여러분들이 외무부 장관님들이 10주년 우리 스승님을 추모하는 예배를 한국에서 우리가 주최할 때 가족은 찬성만 해라 이렇게 해서 추모 예배를 드렸던데서 추모 예배를 그분들이 우리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하셨을 때 가족으로서 정말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하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동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인정하실 때는 손을 들면서 혼수상이었는데 마지막에 손을 들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가셨다가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두 손 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믿음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셨고 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일을 하시다가 80세 숨쉬려고 60년 행사까지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아프셔서 보니까 췌장암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췌장암을 6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근심을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셨는데요. 아버님이 중환 하실 때 저희 자제분들이 자제들이 이제 하루씩 이렇게 아버님 병실을 지켰는데 제가 같이 아버님 병실을 지키고 있었을 때 아버님이 혼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다가 그러면 너가 나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막 영어로 쳤다가 일본말을 쳤다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혼수 상태에서 그때 저는 오 저와 저희 남편은 우리 혼수 상태에 무슨 말 할까 아버님은 혼수 상태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 저희의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1년 동안을 검은 넥타이와 검은 양복 입고 상복 입고 끝까지 그 와이프의 사랑을 그렇게 애도하셨습니다. 그런 아버님께서 이 CDMC를 창설하셨는데 기초를 놓으셨는데 이 CDMC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또 우리나라의 실업을 밀어서 나라분들의 경제를 살리며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아마 천국에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5남매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남이고요. 근데 저희 가정에는 할아버지가 나라방주고 일하시면서 목사님이 되셨고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 마지막에 입시실에서 목사님이 되셔서 나머지 20년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에 겪으셔서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많은 일들을 또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일하시면서도 또 나라방주고 일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인권운동을 많이 하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서 조의를 표합니다고 시청에다가 닷새 동안 아버님이 조의를 같이 경의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그 민족들을 위해서 흑인과의 운동 흑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희 오남매는 그 아버님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 아들 셋인데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되고 아들 셋이 다 교수가 되었습니다. 또 그 둘의 두 밑에 딸들도 전도사로서 또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에 갔고 막내 우리 딸도 시카고 무디 신학교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무디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희들이 섬기면서 아버님께서는 이 성교가 너의
그 이유에 따라서 저희들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저도 순회 선교를 하면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시리언스와 아버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30분 동안이 너무 짧아서 제가 부끄럽지만 영상을 통해서 순회 선교와 세계 선교의 복음을 잠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순회 선교사로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이 안 계시고 복음이 아닌 거라고 보면 특별히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영상들은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데요. 저희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 시간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라는 미련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말과 지혜를 가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선교제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순회 선교사가 되는데 거기 2년을 머무거나 6개월을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전도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하는 사람의 주님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말을 여기다가 전하라고 저는 여기 심부름 왔습니다.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는 심플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혼을 구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곳곳마다 참아로 뭐 아프리카, 인도, 뭐 방글라데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우리가 아는 심플한 복음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을 썼던 그 기적과 이사의 그 복음 그 복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CDMC가 이제 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김문호 목사님과 앉아 계신데 제가 김문호 목사님 굉장히 열팬입니다. 제가 김문호 목사님을 테레비전만 알지 저는 김문호 목사님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아시지만 저를 믿으십니까? 한 명도 아는 안 하십니다. 정상입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알지만 저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고 믿는 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분이 이곳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분들이 다 전도하고 그분들이 다 성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다 그래도 말씀에 너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성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CBMC에 제가 CBMC를 일대에 CBMC 사무총장을 하시고 실제에 많은 아시아를 전도하신 이성재 목사님을 최근에 뵙고 말씀을 나누고 자료를 제가 사실 만들어 왔는데 자료를 다 만들어 왔는데 제가 오늘 시간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자료를 CBMC 본부에 넘겨드리겠습니다. CBMC를 아버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CBMC를 모일 일단은 먼저 모이지만 모이고
CJC의 목적은 나가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CJC의 목적이었습니다. CJC가 모여서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라 CJC는 일단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커터가 그게 CJC의 기본 목적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처에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과 그 나라의 전문인들 또 우리 목회자들 다 같이 연합해서 이 실업인들, 특별히 실업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정치, 실업인 또 모든 분들이 연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자는 지식이 또 하나는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다 이르시기를 또 저희 CBS를 통해서 전 세계 각국에 선교도 흩어지기를 그게 목적으로 CBS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강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CBS는 지금보다 더 많이 흩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리고 가서 그 말씀을 너희가 예수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에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켜 행하라. 이것이 성교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이요 CBMC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이 CBMC를 통해서 정말 1970년도에 우리 평양의 장례연구회를 통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CBMC가 48차의 전국대회 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영혼들이 갈급하고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도 어려워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를 할 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마가다라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저희가 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오늘 이 CBS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열정이 오며 그 부흥을 가지고 열방 세계에 성경을 하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48차 CBS가 되어주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에게 선포했습니다. 3인사 회계기도회에도 저희가 진짜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 무서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공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혼을 두려워할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8차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CBS의 열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간증과 위로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사 작곡을 했고 그리고 제가 계속 보면 짧은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그분한테 내일 일어나달라고 어느 날 11시 반 정도에 성모님께서 깨우셔서 지시형으로 가서 내가 지시형으로 작성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날에 가서 무려 1시간 반을 그 공을 다 작성을 했고 그 제가 와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한국에 대한 이런 그 역사라든지 배경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또는 배경적이 있으면 물론 저도 선생님 자신은 선생님에 대한 의미와 따라서 고급소수 작성을 했다는 도대체는 무기명 무광고소수교사에 대한 그 스토리를 도시청년의 사범이 이 선생님께 그 스토리를 전달해 주셨고 대한민국 거국 과정에 선거선생님이 이런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저는 자성주 대표님 아주 놀라운 스토리거든요. 이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리가 고소한 뒤로부터 자제국교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기독교의 지지사들에 대해서 특히 이 세상을 통해 중심으로 한 기독교 초기의 그들이 제언국회의 기도로 이명영 목사님, 박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서 오늘 수목이라는 일꾼이 바로 우리와 선수자님의 아들이 우방국 의사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우리와 우방국이라는 그런 교훈이 어디서 선수자님이라는 공주연대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선수자님 여기나라는 수도 그 연구학교 출신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바로 조경호 박사님 또 하나 그 연구학교에서 유관수 우리의 열사 유관수 분이 거기서 2년간 공부하고 그 공중에서 이와 한나라로 추천해서 가서 거기서 우리 사장님 부분이 벌어집니다. 그분의 과거를 조금 기분을 잘 주면서 미래의 다음 세대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재산만큼 관리인들이 우리 시대에서 청소년인 그 우리 기독교생들을 내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8월 12일 날 한국에 도착합니다. 28년 만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을 여러 하루 동안에 성도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 맺은 한국의 식상들을 그 당시에 그 선조들이 올 때 세계에서 가장 빈국으로 두 번째 이렇게 되지 않은 끝에서 두 번째 되는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이 되는데 그 선조들의 복음이 이따가 열매 맺은 것을 보여주고 감사하게 위해서 초청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18년 동안에 부산 멕시코 우리가 8월 15일 날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 아이 아들을 낳았을 유광목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날이 8월 15일 날 12일치 한국대회를 오늘 연기하는 그날의 그분들을 그날 세워놔야 얼마나 뜻깊을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초청하게 되고 He said